난 요새 별꼴 따보고 삽니다요. 장순아. 여행에서 돌아보니 웬 개가 나와 짖습니다요. 안방에 앉아있으면 공문으로 들여다보며 짖고, 마루에 나가면 뜰팡에 와서 짖고, 뜰에 내려서면 모퉁이로 돌아가면서 컹컹 짖어대니, 이거야 원 누가 주인인지 어리둥절해집니다요. 큰 도적 좀도둑, 세상에 늘린 게 도둑인데요. 장독 위에 간 고등어, 제놈이 슬쩍 했으면 했지. 남의 참외밭에 한 발짝 넣지 않는 꽁성원을 보고 자지러지게 짖었더니, 이것이 당신이라면 기가 차지 않겠어요? 히피라면 또 몰라도 꼴의 이름이 해피라고요? 해피 예쁘지? 어쩌고 하면서 뒷목이라도 간지러주면 곧 친해질 거라고 우리 수주이가 내 팔꿈치를 흔들지만요. 주인의 채통이 있지 어찌 개에게 아첨을 한답니까요? 한데 쥐오빠가 쓰면 속이 후련하겠는데요. 백일도 채 안 된 역방 인석이 선감 깰까봐 제놈 짖는 소리 다 참고 들어야 하니 이 무슨 꼴입니까요? 난 요새 이런 별꼴을 다 보고 삽니다요. 감사합니다.